네, 안녕하십니까. 우승태입니다. 제가 며칠 뭐 유튜브를 못했습니다. 누구나 다 겪는 일을 저도 겪었고, 뭐, 그래서 몸은 피곤하지만, 경전 공부라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오늘 보르부드르를 통한 공부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썸네일에서 보셨겠지만, 나는 왜 태어났으며, 무엇을 하려고 태어났는지 알려면 태어났으면 반드시 죽기 마련이죠. 죽기 싫으면 태어나지 않으면 되죠. 그렇죠. 이 보르부드르에는 사람이 왜 태어났으며 무엇을 하려고 태어났는지를 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태어난 이유대로 자기가 삶의 방향성을 정해서 그 길을 가기만 한다면 돈은 얼마든지 들어오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100억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정도 돈은 필요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왜이 보르부드르는 방광, 유희, 신통, 대장엄경이라는 이제 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금강경처럼 이제 기수급 고도관에서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셨는데 그 법을 설하신 배경이 이제 하늘의 천신들이 도대체 왜 태어나서 왜 죽는지를 이제 알고 싶어서 그 다음에 태어났으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극락왕생하십시오 뭐 누가 돌아가시면 극락왕생하십시오 그러면 극락에 가서 태어나십시오잖아요. 그러니까 극락에 가서 태어나신 분들이 부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왜 태어나는 겁니까? 인간의 몸은 왜 받는 겁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몸을 왜 받는지에 대한 거를 지금 몸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공부하실 수 있는 경전이 바로 이 보르부드르입니다. 보르부드르는 이제 뭐 목조를 이렇게 하게 되면요. 지금 저희가 이제 보르부드르 부처님 일대기 120개 중에 네 번째와 다섯 번째인데 네 번째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네 번째에서 한번 꺾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했고 여섯 번째, 일곱 번째를 한번 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르부드르 여섯 번째는 이제 미륵보살에게서 왕관을 묻는 왕관을 물려받는 샥가문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돼 있는데 사실 저 이거 못 찾았습니다. 방광대장엄경에서 이제 석가모니 지금은 이제 미륵보살님이 도조천에서 이제 다음 부처님으로 오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미륵보살에게 이제 왕관을 물려받고 이제 지상에 가서 왕자로 태어나고 나십시오라는 뜻인 것 같아요. 보게 되면 뭐 여러 이제 법문하 손의 모습을 보면은 법문하는 건 법문을 듣는 건 아니고 어떤 행사에 이렇게 쟁반에 뭐를 듣고 이제 공양물을 하고 볼수 있죠. 그러니까 법문 듣는 모습은 아니고 박수 치는 모습 같기도 하고 분명히 이제 어떤 인수인계식 비슷한 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왜 확실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냐면요. 이게 제가 팔만대장경 책자를 갖고 있는데 바로 이게 방광대장엄경입니다. 동국역경원에서 그런데 이거를 읽으라고 만든 책인지 뭐 무슨 프로젝트 예산 받으려고 만든 책인지 너무 참 읽기가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이제 서품 방광대장경이 이제 총 12권으로 돼 있는데 제1권이 이제 서품, 도솔천공품, 승조품, 법문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품에서 보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이게 기수급고도원에서 할때 주보살, 그러니까 미륵보살님이 이 경전에는 주인공이십니다.
그래서 미륵보살에게서 왕관을 물려받는 샤카머니라는 것은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두 분 사이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를 제가 방광대자음경에서 찾지를 못했습니다. 이걸 준비하다가 이제 뭐 제가 며칠 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어서 자세히 보지는 못했고 이 책 자체가 보기가 참 고통스럽고 읽기가 어려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아무튼 뭐 미륵보살님이 이제 그 주보살이니까 그렇게 왕관을 물려받는다 이렇게 아시고요. 그리고 그 바로 밑에는 이제 그 천상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지상에서는 이제 마누하라와 수다나 공주 얘기가 나오는데 그 사냥꾼 그 매지컬 라쏘를 통해서 그 마누하라 공주를 선녀와 나무꾼처럼 이제 체포하였던 이제 마누하라 공주예요. 마누하라를 체포하여 가지고 요 이제 그 하는 거죠. 그 사냥꾼이 체포했는데 마누하라가 체포하면서 그래요. 당신은 나의 남편이 될 수 없다. 왜 그러냐면 나의 남편은 그 왕이 될 사람이래야 된다. 당신 뭐 사냥꾼 같은 사람이 나를 잡아간다고 해서 당신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왜 그러냐면 이 킨나라는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으로 인간의 여인으로 변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만치 않은 천녀를 잡은 거죠. 그리고 이제 마누하라가 딱 그렇게 얘기하니까 기세도 죽었죠. 그러다가 어찌 됐건 이제 천녀를 잡았으니까 이제 가다가 이렇게 막 칼을 들고 이제 막 오는 그런 어떤 왕자를 보게 돼요. 그게 바로 북판찰라 왕국의 수다나 왕자였습니다. 저 기세에게 이 칼 든 사람한테 이거 저 여자 뺏기겠다. 그래갖고 냉큼 무릎 꿇고 저기 왕자님 제가 이러저러해서 뭐 이러저러한 천녀를 포획했사온데 공양 올려옵니다. 아, 뺏기는 이 진상하고 선물이나 받자라고 해서 한라카가 마음을 바꿉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다나 그 마누하라를 수다나 왕자에게 진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마누하라는 장차 왕이 될 사람이 아니면 나의 짝이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도 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 나머지 그 사냥꾼들이 전부 지금 이제 북판찰라 왕국 여기는 남판찰라 왕국과 다르게 이제 그 강성한 나라죠. 그래서 다 이제 바치는 거죠. 그런 장면. 천상에서는 미륵보살이 석가모니 부처님에게 어떤 인수인계를 하고 있고 지상에서는 예쁜 여자를 인간들끼리 인수인계하는 모습이 대비되는 게 바로 이게 여섯 번째 패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로 가게 되면은 이제 이게 부처님께서 지상으로 내려가시기 전에 설법을 하는 거죠. 부처님께서 이제 설법을 하는 모습은 많이 달아 없었지만 설법을 할 때는 이 청중들의 손의 모습들이 이렇게 다 합장을 하고 있는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귓속말하면서 서로 듣기도 하고 야 지금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저게 무슨 소리냐 이제 뭐 그런 얘기도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설법하실 때 이제 천상에서 이제 지상으로 내려오실 때 그 이제 그 이렇게 개송을 읊으세요. 그대들은 이제 들을지어라. 나는 오욕과 신통을 버리고 선정과 삼매의 낙을 버리며 따르는 결심을 일으켰도다. 가장 훌륭한 이가 인간에 내려가서 태안에 들려하니 따라 내려가 모든 악에 침입을 못하게 하고 언제나 부촉하고 지키겠노라. 여러가지 미묘한 음악으로서 공덕의 바다를 찬송하며 천인들로 하여금 기쁨을 내며 위없는 도의 마음을 내게 하리라. 사람과 하늘 천신들은 이 경을 듣고 나서 기뻐하며 많은 근심을 버리고 미안다라 꽃과 월화와 승월동을 흩어뿌리며 향수의 향을 지피어 청정한 복 지니니를 공양하느나 보살은 인간의 태안에 계시면서도 세 가지에 물들지 않으며 나고 늙고 죽음을 넘는 도를 얻어 맨 끝까지 궁구하느니 우리들은 깨끗한 마음 지니어 지혜로운 일을 따르십시다.
제석천왕과 범천왕들은 일곱 걸음을 걷는 것을 볼 때 손으로 향에 물을 받들어 올려 때없는 이 성인을 목욕시키리. 세간의 모든 하늘 일을 따르되 인간과 하늘에 큰 복 얻으며 오욕에 있되 언제나 물들음이 없다가 성을 넘어 보배자리 버리리. 우리들은 원컨대 따라 내려가 풀을 깔고 도령에 앉아 있다가 악마를 항복받고 정각 이르면 미묘한 법 말씀하라 전하겠노라. 부처님 일 삼계에 두루해지고 단 이슬로 중생을 흡족시키며 이에 열반에 드시기까지 언제나 따르며 버리지 않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내가 인간에 태어나는 것은 지금 존재의 실상을 모르고 왜 자기네들이 몸을 받았는지도 모르고 몸을 받아갖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왜 태어났으며 몸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며 라는 것을 말해주러 내려가시겠다라고. 그래서 그 중생들에게 삶의 진실을 가르쳐주셔서 내려가시겠다고 이제 그렇게 법문을 하시는 거죠. 그 아래 장면은 어떻게, 이 천상에서는 이런 일이 있는데 지상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지상에서는 이제 그 아까 북판찰나 왕이 이제 예쁜 하늘 천녀를 잡아왔다 그러니까, 야 이게 그 북판찰나 왕, 그 수다나 왕자의 그 아버지, 그 북찰나 왕국의 그 아버지는 두 명의 영적 지도자, 그러니까 이 뭐 영통이 있는 사람이거나 신통이 있는 사람이거나 이게 뭐 그런 거겠죠. 저 그런 것처럼 이제 뭐 파르테논 신전처럼 이렇게 신들에게 묻고 이제 하는 것처럼 두 명이 있어요. 두 명의 영적 스승이 있었는데 한 명은 이제 그 왕의 스승이고 또 다른 한 명은 이제 왕자의 스승이었어요. 그런데 수다나 왕자가 총각으로 어린애처럼 시대는 괜찮았는데 이게 예쁜 인간 여자도 아니고 하늘 여자를 데리고 오니까 그 왕의 영적 지도자가 모함을 하는 거예요. 거꾸로 이제 이제 곧이어 이제 저 사람이 왕이 되겠다. 그러면 나는 이제 실업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모함을 해가지고 그동안 그 이제 이 북판찰나 왕국이 점령하려고 그랬는데도 점령하지 못하고 오히려 7전 7패를 했던 지역에 이제 왕자가 이제 장가도 들었으니 저 보내갖고 성인식도 치르고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야 하옵니다. 이래갖고 왕한테 지금 해서 이제 자기가 이제 실업자가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세자한테는 이미 영적 지도자가 있으니까 이제 그 사람이 왕이 되면은 자기는 실업자가 되니까요. 그렇게 이제 이간질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뭐 굉장히 나쁜 거죠. 굉장히 나쁜 건데 이제 인간 세상에서는 이런 일이 있고 그 바로 위에는 이런 것이 어떠한 것인지 알게 해주시겠노라고 이제 부처님은 내가 이런 것을 이 사람도 이런 것이 얼마나 큰 죄가 되고 이게 얼마나 자기가 몸을 잃은 다음에도 고통을 받게 되는지를 모르니까 이런 것을 내가 가르쳐주러 가겠노라 라고 하는 게 이제 지상으로 내려가기 전에 마지막 설법을 하는 세존의 모습입니다. 제가 그 아무튼 방광대장엄경 읽기가 좀 고통스러워서 참 불편하게 돼 있어요. 저 정말 누가 사서 읽어보라고 한 건지 그냥 정부 예산이나 동국대 예산 받으려고 한 건지, 안 그러면 이거 번역할 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사실 뭐 굉장히 힘들었고 뭐 그렇게 잘 사는 나라도 아니었기 때문에 예산 부족이지만 그래도 한글로 된 거를 서둘러서 하나라도 내야 되겠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조금 더 자세히 공부하고 해서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골격은 같습니다. 네, 오늘 보르부드루 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런 보르부드루의 옛날 사람들이 뭐 지금보다 더 힘들 때 이렇게 한 일들이 다 있는 거죠. 네, 고맙습니다. 왜 태어났는지, 태어나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죽기 전에 무슨 일을 하다가 가야 되는지. 감사합니다.